CJB 모닝와이드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충청북도가 도내 기업체 신규 채용 근로자 등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업체의 고용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3일 이내 실시한 진단검사의 음성 판정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는 건데요. 특히 외국인 근로자 집단 감염 등 사업장과 직업소개소가 구직자를 등록하고 직업을 알선하거나 농업과 축산, 건축과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를 채용할 때도 행정명령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지금이 아닌가 싶은데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모닝와이드 뉴스 시작합니다.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 어제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세종 국회 시대의 역사적 이정표가 세워진 건데요. 특히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만들어지고 통과됐다는 사실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언론중재법 이견으로 하루 늦게 개의한 국회 본회의. 첫 안건으로 상정된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찬성 167표, 반대 10표, 기권 8표로 통과됩니다. 운영위원회와 법사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한 만큼 압도적 찬성이었습니다. 우리 21대 국회는 최종 국회 시대에 문을 여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은 국회가 세종시의 분원 형태로 세종의사당을 두도록 했고 설치와 운영 등 구체적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공포 즉시 시행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국회 사무처가 설계비 예산 147억 원을 활용해 기본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도록 했는데 이전 범위는 지난해 용역에서 도출된 11개 상임위 플러스 알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회 기능을 이전하는 건 헌정사 최초의 시도입니다. 당장은 행정부와 입법부의 공간적 분리로 인한 비효율을 극복하자는 차원이지만 보다 큰 틀에서는 수도권이 초과밀화되는 상황에서 국가 균형 발전을 일깨우는 상징적인 조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충청권은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국회가 세종에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세종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가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워싱턴 DC와 같이 국회 세종의사당은 설계에 2년, 공사에 3년 정도 소요되는 만큼 이러면 2027년쯤 개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2002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신행정수도 건설 공약 이후 근 20년 만에 세종 국회 시대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에도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CJB 조상우입니다. 청주 지역 아파트 시장의 전월세 물건이 품귀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이상 급등 조짐까지 보이면서 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전세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는 청주시 흥덕구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3억 원 초반의 아파트 전세 매물이 매매가의 90%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인근 아파트의 경우 매매 가격 상승으로 전세 물건의 호가는 지난달 실거래가 수준입니다. 전혀 없어요. 전세는 나갔다 그러면은 좀 전세 구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전화하면 바로 쫓아와서 계약하는 편이니까. 청주시 복대동 주상복합 아파트의 전세가도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28제곱미터의 전세 실거래가가 5억 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한 두 달 새 1억 원가량 오른 겁니다. 지난달 중국의 아파트 전세 오름세도 인근 시도에 비해 많게는 2배 이상 높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청주 지역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전세 품귀 현상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임대차 3법의 영향과 집주인들의 차익 실현 심리까지 더해져 전월세 물량은 더욱 희소해졌습니다. 임대인들이 겁을 먹죠, 당연히요. 세금을 부과하려고 하는가 보다 하고 겁을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세에 있던 물건을 걷어들이고 매매를 한다든가. 전세 품귀가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현상까지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계가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청주시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충북선 고속화 사업 노선을 놓고 충주 지역 한 종중을 중심으로 반대 운동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충주시청까지 상여 행렬이 이어지면서 일부 마찰이 빚어졌고 삭발식에 재까지 올리며 노선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주 동부 외곽 순환도로 공사 현장 앞. 안동권시 종중과 시민들이 제를 올립니다. 충북성 고속화 사업에 반대하기 위해서입니다. 동부 우회도로 건설로 가뜩이나 흉물로 변한 광명산에 교각철도가 놓일 경우 도시를 반토막 내고 주민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번에 충북성 고속화 사업이라고 철도가 10십자로 지금 이 산을 관통해가지고 지금 고유재를 지낸 총재공 할아버님 산소를 치고 나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자손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뭐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종중과 시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는 노선 변경을 요구하며 충주시청까지 상여 행렬을 이어갔습니다. 시청 광장까지 진입하는 과정에서 일부 마찰이 빚어졌습니다. 또한 삭발식을 거행하며 결사 반대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충주 100년 대계를 망치는 국토부의 충북선 고속화 지금 금릉동에서 목행 구간 철도가 웬 말이냐. 충북선 고속화 사업은 충주역에서 광명산을 가로질러 동양역 쪽으로 향하는 9.5km 구간. 이에 비해 비상대책위가 제시한 대체 노선은 북쪽으로 약 0.4km 정도 더 크게 돌아오는 코스입니다. 그러나 대체 노선의 경우 교각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보상비가 크게 줄어 약 7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충주시는 대체 노선이 통과하는 목행, 동양, 금가면 주민들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됐을 때 국토부에 노선 변경 요청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미 수년 전부터 광명산에 공원과 아파트 건설 등을 추진해오다 이번 고속화 사업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한 비대위의 반발 수위는 앞으로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충청북도와 손잡고 500여억 원을 들여 충북을 대표하는 8대 장목을 육성합니다. 농산물값이 폭등한 우리 현실에서 깨달은 것은 농업이 위기인 동시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충북의 포도 재배 면적은 전국 3위. 이 가운데 영동구는 국내 와인 생산 1위 산지입니다. 그러나 재배 중인 포도는 대부분 수입종이고 국내 와인 시장 점유율은 7%에 불과할 만큼 경쟁력 향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포도주를 마시다 보니까 뭔가 좀 부족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진짜 멋있는 와인을 만들기 위한 포도 품종이 많은 농가들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멀지 않아 상황이 달라질 전망입니다. 농촌진흥청과 충청북도는 2025년까지 527억 원을 투입해 충북 특화 작목을 집중 육성합니다. 포도와 대추, 마늘, 수박, 옥수수 등 이른바 8대 작목입니다. 특히 이 가운데 포도와 대추는 국가 집중 육성 작목으로 국가가 선도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신품종 개발과 신재배 기술을 통해 2025년까지 국내 와인 시장 점유율을 20%로 3배 가까이 끌어올리고 대추 생산액은 253억 원에서 310억 원으로 22.5%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새로운 품종들에 대한 요구들이 계속 소비자들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걸 만족시키기 위해서 계속 새로운 품종들을 개발을 하고. 신품종 개발과 재배에는 첨단 스마트 기술이 동원됩니다. 토양의 수분을 자동으로 측정해 보충하고 병충해를 무인 방지합니다. 각종 센서와 첨단 기계로 최적의 생육 상태를 빅데이터화한 뒤 신품종 개발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예소와 수출 시장을 연평균 10% 이상 성장시키고 특화 작목 생산 농가의 연평균 소득 증가율을 전국 농가 대비 2배 이상 향상시켜 충북 농업 발전과 맞춤형 특화 작목 육성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기후 변화에도 대응책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CJB 구준혜입니다. 충북대학교가 개교 70주년을 맞았습니다. 고희의 의미가 남다르죠. 충북대의 역사를 기리는 시비를 세우고 새로운 비상을 다짐하며 타임캡슐을 묻었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충북대학교의 역사를 보여주는 유일한 건물인 제2본관입니다. 1950년대 중반 건립됐는데 현재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으로 충북대의 역사관으로 삼을 예정입니다. 1951년
2년제 농과대학으로 개교한 충북대학교는 2년 후 4년제로 승격됐고 1977년 종합대학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됩니다. 이후 의대와 로스쿨이 추가로 설치돼 충북의 거점 국립대학의 역할을 하게 된 충북대학교가 개교 70주년을 맞았습니다. 30년 후에 충북대 미래의 모습을 떠올리며 타임캡슐을 묻는 뜻은 무엇일까? 모교 출신 최초로 충북대를 이끌고 있는 김수갑 총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30년간의 시간을 뛰어넘는 선학과 후학의 만남이라고 생각하며 미래 후학들이 충북대학교 개교 70주년 타임캡슐을 통해 온고지신의 정신으로 유명 시인이고 충북대 출신 최초의 국회의원인 도중환 의원의 기념원시를 담은 시비도 세워졌습니다. 부족하고 부끄러운 게 많은 저를 이렇게 키워주신 게 모교 그리고 은사님들이라고 생각하고 그 고마움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갚는 길은 후배들을 위해서 무슨 일인가 하는 거라고. 충북대 졸업생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가장 취약했던 정치 분야에서도 지난 21대 총선에서 3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배출하며 달라진 위상을 보여줬습니다. 70년의 역사가 쌓인 결과물인 셈입니다. 이제 충북대는 개신 캠퍼스와 더불어 오창과 오송에 이은 세종 캠퍼스까지 영역을 넓히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방대의 위기가 눈앞에 닥쳐있기 때문입니다. 개교 70주년을 맞은 충북대 앞에는 지방대학, 지역거점대학의 틀을 깨고 전국 유수의 대학들과 생존 경쟁을 벌여야 하는 만만치 않은 현실이 놓여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